농협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월요일 MBS 뉴스입니다.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 경영체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선발된 우수 경영체를 대상으로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7일 군산 새싹농원과 김제 강보람 고구마 등 전북 지역 우수 농업 경영체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농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더해 농산업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선 농가에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가 인증서를 수여한 건데요.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한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은 선정된 경영체에 판로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종합 컨설팅을 지속해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복숭아. 요즘 제철을 맞아 더욱 싱그러운 향과 맛을 자랑하는데요. 농협 경제지주가 복숭아 상생 마케팅을 진행해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한 상자당 2,000원씩 할인 판매되는 복숭아 매대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농협 경제지주가 NH투자증권과 충주시의 후원을 받아 소비자는 복숭아를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농가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 마케팅 행사를 진행한 건데요. 농협 경제지주는 고품질의 복숭아를 부담 없이 맛보고 생산 농가의 시름도 덜어줄 수 있도록 오는 23일까지 전국 주요 농협 판매장에서 진행되는 상생 마케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농협동연수원은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들이 농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방학을 맞은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해 여름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전남 지역 다문화 가정 학생들과 대학생 멘토들이 지난 9일부터 2박 3일간 도농협동연수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도농협동연수원의 다문화 청소년 어울림 여름 캠프에 참여한 건데요. 학생들은 농업 농촌의 가치와 진로 탐색에 대한 특강을 듣고 한강 유람선을 타는 등 서울 나들이를 하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 와서 서로 다른 애들과 팀도 나누고 어울려서 같이 게임도 하고 이렇게 유람선도 타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도농협동연수원은 앞으로도 농촌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미래의 든든한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